내일부터 사흘간 연휴가 시작되죠. 공항주차장에 차 세우고 여행 가시는 분들은 차 문을 잠갔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. 한달전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인적 드문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외제차 주변을 서성이며 주변을 살핍니다.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타는데요. 이후 남성은 트렁크를 연뒤 물건을 꺼내들고 사라집니다. 경찰이 두 달간 잠복 끝에 이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.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, 즉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큰 차량을 노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30여 차례 이렇게 훔친 금품만 5,500여만 원에 이릅니다. 이번 연휴 여행 가실 때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